안녕하세요.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. 제가 이렇게 심리북튜버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한 영상은 실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찍고 싶었어요. 그런데 이번 주에 읽고 리뷰를 하려고 했던 그 어빈 얄롬의 치료의 선물이라는 책을 다 읽지를 못했어요. 추석도 끼고 뭐 이래저래 다 읽지를 못해서 이렇게 번외편 영상으로 처음으로 번외편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, 네, 이렇게 심리 북튜버를 하게 된 계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심리 북튜버를 시작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요,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뭐냐면은 제가 책을 많이 읽기 위함입니다. 네, 변명 같지만 어떤 개인의 의지나 열정만 가지고는 4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로서는 아이가 다쳐서 뭐 한 달간 집에 있게 된다든지 지금의 제 상태입니다. 아니면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책을 읽는 거를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.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라는 어떤 반강제적인 어떤 장치를 제가 스스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채널을 만들고 나니 예전에는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었나 싶었는데요. 지금은 책을 읽기 위해서 하루 일과를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바꾸게 되었고요. 또 구독자의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 자신에 대한 약속 그죠. 그리고 감사한 지금까지의 어떤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앞으로 또 더 방문해 주실 구독자분들에 대한 책임감도 생겼습니다. 생기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책을 읽게 되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. 뭐 물론 추석이라든지 이런 이제 날들은 제외를 하고요. 그래서 이 채널의 시작은요,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만, 네, 결과적으로는 저만 좋으려는 건 아닙니다. 네,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고 심리치료학 석사를 졸업하고 또 이제 전문 상담 전문가로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요. 저를 만날 내담자들을 위해서, 네, 그리고 심리 상담사로서 어떤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 먼저 적어도 심리 분야에 대해서는 풍성한 지식과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삶의 경험은요, 내담자들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어떤 상담자는 비슷하게 경험을 해본 그런 상담자도 있겠죠. 그렇지만 모든 내담자들의 어떤 각각의 그 고통을 상담사가 어떤 경험적으로 삶의 경험적으로 다 겪어본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. 근데 내담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선생님이 저와 같은 이런 고통을 겪어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저를 이해한다고 하실 수 있나요? 뭐 이런 식의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사와 또 모든 인간상이 다 들어있는 책을 읽는 것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내담자들의 고통을 실제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정말 그 내담자의 심장으로 그 고통을 공감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가 있고 또 내담자를 이해하고 또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힘겨운 그 내담자가 걷는 그 고통의 길을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책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책을 편식만 하지 않는다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상담사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라든지 아니면 좁은 세상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리고 메타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진짜 지식은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지식이라는 거죠. 그래서 나에게 남는 진짜 내 것인, 그죠?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, 제가 북튜버를 하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남에게 이야기를 한번 하고 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책을 정확하고 또 집중해서 읽어야 되죠. 그리고 다 읽고 나서는 메타인지의 능력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입으로 말해보고 이런 작업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
네,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영상물이라는 그 결과에는 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냥 책을 읽는 것과 이런 여러 작업을 걸친 것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.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심리 북튜버를 시작을 했고요. 평생 이렇게 찍다 보면 뭐 영상으로 보는 심리학 도서관 뭐 제 바람이긴 하지만 그런 심리학 전문 영상 도서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평생 찍는다면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시작은 미천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면 좋겠네요. 네, 가는 길에 가끔씩 들러주시고요.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한 자락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